드시나요? 자, 역캠을 섭외하자고요? 지금 채팅창 보니까 솔직히 아, 뭐 역캠이에요. 왜? 외주 때문에 안 돼? 역캠 섭외해가지고 괜찮을 것 같은데? 역캠 섭외해서 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좋을 것 같아요. 역캠? 어. 아니 형님 부를 사람 있어요 근데? 임선비 부르면 되지 않아? 역, 술 먹방 하면 임선비고. 선비 알아? 아 저는 한 번도 나도 친하진 않아. 친하진 않는데 아니 근데 솔직히 우리가 만약에 혹시나 이제 아니 여러분 혹시 부르고 싶은 BG 있어? 하고 나서 이제 술 먹방을 들어갈 거잖아요 형님. 근데 술 먹방 치트키는 외질이긴 해요. 왜냐면 외질이 걔 막난 인연이야. 술 먹방 먹으면 아 진짜 형님한테 면전에다 페퍼박을 걸려 진짜로. 아 진짜로? 오. 아 그러면 상관없어 나는. 와 200개 감사드립니다. 200개 나이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왜냐면 술 먹방 들어가면 근데 보니까 형님이 좀 재미난 술 먹방 건방 키고 코트방 오라고 방제 띄워. 어 나 비오만 켰어요 여러분들. 비오만 켰어. 아 이제 세 명인데 시청자수 이제 여러분들 하필 아까 6만 찍었잖아. 둘이서 그래도 6만이면은 괜찮아. 왜냐면 오늘은 그렇게 뭐 컨텐츠 빈집이긴 했어도 6만이면 나쁘지. 아 그래도 컨텐츠 하고 있는 빈집 은근히 많아요. 뭐 여채민이도 그래. 하고 남순이도 하고 민교도 하고 성태도 하고 다 찍을 만큼 찍었어요. 근데 중요한 그게 아니라 새벽에는 좀 이제 뭔가 소소하지만 그 재미는 부여가 돼. 맞잖아요 시청자들한테. 제가 따이는 거지 철거 따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 이건 콘텐츠 때문에 따이는 거. 내 아이들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외질 아름? 아이 아름 씨를 아름이 아 아름이 난 부를 수 있어. 아름이가 최근에 방송을 더 쉬고 있기 때문에 아름 아름 씨 부를 수 있어요? 아 아름이 부를 수 있어요? 아니 외질 절대 안 나올라 그럴 걸요. 그 약간 비교되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들 비교당하는 겁니다. 비교당하는 거. 아 외질 얼굴은 솔직히 외질 이쁘잖아. 왜 만약 아름 씨가 된다 그러면 어 지혜는 제가 부르면 나오죠 바로. 아름이 자고 있을라나? 랄프 아름이한테 연락 좀 해봐. 아름 씨? 아름 씨 오면 좋지. 근데 어. 섹시하게 입어달라고. 아니 언제나 섹시하게 입어. 내가 얘기 안 해도 언제나 섹시하게 입어. 왜냐면 나 때문이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래도 섹시한 이제 그런 의상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아 나는 이런 걸 입으로 말 못 하겠더라고. 아름이한테 무조건 오라고 해 랄프야. 무조건 아 근데 우리 안 그럼 나 삭발 당한다고 얘기 좀 해줘. 무조건 얘기해줘 알았지? 아름아 방송 보고 있어 꼭 와줘야 돼. 내가 볼 때 안 나오실 것 같은데. 또 부부 특집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해. 난 부부는 아니지만 부부는 아니잖아요. 뭐 예비 부부로 하면 되지. 아 얘들아 지혜는 딱 봐봐 내가 딱 전화해볼게. 지혜는 제가 휘어 잡고 있어. 오라 그러면 옵니다. 바로? 아 바로 오지. 잠시만요. 아이 탱다님은 여러분들 지금 카드로 오면 좀 그렇죠. 100개 싸. 아 100개 감사드립니다. 술 먹방 가자. 저기야. 어? 빨리 온나? 어디를? 아 씨발 빨리 온나. 오. 말이면 안 넣어. 옵니다. 이렇게. 아 자 이거 끊는 건 지금 온다는 거예요. 아 진짜로 오는 거야? 아 진짜 오는 거야. 지금 온다 했잖아. 야 진짜 그냥 오라 여자를... 그러면 오고 가라면 가고 어떻게 보면 여심을 사로잡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 뭐 구질구질하게 뭐 좀 와주면 안 돼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온나 개 같은 년에 씨벌려라 씨벌려라 그러니까 하면 대답도 안 하고 와요. 여자 다루는 방법 좀 너한테 배워야겠다. 아, 그렇죠. 너무 이제 여자를 이해해주고 그러면 안 돼. 약간 살짝은 나쁜 남자 느낌으로 가면서 뭔가 이제 아플 때는 좀 챙겨주고 그렇게 가야지. 알았어. 아름이한테 바로 전화해서 욕해야겠다. 야 바로 씨벌려라 해보세요. 그럼 바로 와 우리 오빠가? 여보세요? 빨리 와 야라 이 씨벌려나 빨리 와 빨리 와 이 개그튼년아 미쳤나봐. 안 오나? 스바람아 돌았나 개새끼야. 차라리 빨리 와라. 이제 술 먹방이나 하지. 씨벌려 빨리 안 오면 죽는다 알겠나? 자기야. 빨리 와라 개그튼년아. 뭐하노? 자기야. 빨리 와라. 여보. 다 필요 없다. 빨리 와라. 미친 새끼네. 아니 여보 채팅기가 난 거 같은데 이렇게 할 거야? 아 미안해. 저기 아름아 지금 철공 스튜디오 내가 저기 주소 보낼 테니까 와줄 수 있어?
아, 술 많이 안 먹어도 돼. 괜찮아, 괜찮아. 화장했어 지금? 아니, 술 안 했지. 나 이제 좀 빨리 해라 이 개 같은 년아. 뭐 하나? 스바람아, 빨리 온나 개 새끼야. 미친 새끼네 이거. 빨리 온. 진짜 미친 새. 아 이렇게 하면 된다며. 아 이게 아니라 개 새끼야 뭔가. 자기야. 자기 하면서 해야지. 그냥 대뜸 씨벌려라. 이게 뭐예요? 아, 처음에 온다는 거야. 아예 온다는 거야. 확실해요? 어, 온다는 거. 무조건 온다는 거야. 라이프야, 주소 좀 보내줘. 나름이한테. 아니, 확실합니까? 한 카트 딱 그래도. 아, 오늘 제일 웃겼대. 한 카트 딱. 아, 씨발. 아, 오늘 제일 웃겼다. 이거라, 이거구나. 이거야. 와. 막나가래, 막나가자. 아, 솔직히, 나 저 웃겨라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 애초에. 근데 시청자분들이 너무 원해가지고. 이건 진짜 내 탓 아니야. 진짜로, 형님. 어. 오케이, 이렇게 하자. 방지 받고라고요? 아 외질 옵니다. 아니 외질 일단 올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아니 아, 잠시만 외질 다시 전화할까? 오라 할까 얘들아? 내가 욕해봐. 아 진짜 해봐. 아 안돼 안돼 안돼. 아 얘 받아줘. 안돼 돼지 새끼라서 뭐라고 할 것 같아. 아 얘한테 잘못 보이고 싶지가 않아. 아니 아 해봐. 아 얘 무섭던데. 나 전화해가지고. 아 좀 외질 신벌려라. 아, 빨리 안 오나. 아, 그래 난 모르는 여자한테 그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야, 야 빨리 와라 이 개같은 년아. 뭐하나 스바람아. 안 넘어가 뭐하는데. 닥쳐 돼지 새끼야. 아. 아 진짜 이런 그때 얘기야. 24시간 때 육하원치 한다고 했잖아. 육하원치 나지. 근데 형님 지혜가 외질 이긴 BJ 한 명도 없다 킬. 진짜 말싸움으로 지혜를 이기는 BJ는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건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술을 먹었을 때 오늘 진짜 죽어보자. 왜냐면 지코 형님 상극이 외질이에요. 그때 둘이 술먹방을 때렸는데 지코 형님이 절레절레한 역캠이 외질이 처음이야. 아 진짜? 아 여러분 진짜예요. 지코 형님이 진짜 안 부르는 역캠 중에 한 명이 외질 같은 년이에요. 외질 같은 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술먹방을 하기에는 좀 저기 하니까 제가 랄프 시켜서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어요. 주루마블인데 이게 그냥 보통 술자리 사는 그런 게 아니라 한번 화면 세팅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신다 그럼 안 할게요. 예, 토크랑 같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만 넣게. 아 진짜 또르마블이 아니라 한번만 보시고 여러분들이 아니다 싶으면 근데 그거 되잖아.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나는 근데 이거예요. 나 술 먹방 가면 끝까지 간다는 느낌이야. 나도 가. 중간에 뭐 취합니다 이제 끝내시죠. 아 이거 존나 노잼이에요. 어. 나는 소주 6병, 7병 30분 만에 가도 안 취하는 새끼인 거 아시죠, 형님들? 최군이랑 23병 깠어. 예? 아름이 단안향 민박에서 최군이랑 23병 깠어. 23병이요? 소주가 없어서 못 먹었어. 23병을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분 만에 23병을 먹었냐. 몇 시간 만에. 그게 중요합니다. 뭐 10시간 이렇게 해서 먹은 거 아니시죠? 아, 10시간 아니죠. 아, 3시간, 4시간 만에. 저는 6병 30분 만에 갔어요. 그런 느낌으로 가야 돼, 진짜. 또 토했겠지. 너 먹고 토하는 게 일이잖아. 아, 진짜 나 뭐 형님 소주 주량이 몇 병이에요? 주량 몇 병? 나는 취해본 적이 없어 태어나서 진짜 지금까지 한 번도. 지코 형이랑 솔직히 술 먹으면서 한번 뺀 적은 있어. 근데 씨발, 왜 뺐냐면은 이기라고 그냥 나 이기라고 이겨 형. 어, 자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루마블이고요 여러분들. 자 주루마블이고 자 이게 말입니다. 이게 말이에요. 이게 말. 좋다. 예. 이게 괜찮. 예. 뭐가 컨텐츠. 예. 아예 컨텐츠를 아주 아 뭐라도 해야지 여러분들. 아 시선하긴 하다. 인정할게요. 어, 아니면 진짜. 아니면 안 할게. 자 이게 말이에요. 이게 말이고 철구 조금 줄여줘. 철구는 나랑 조금 줄여줘. 좋아. 자 이제 좋다 할게요. 좋다 할게요. 어. 아, 나 또 홍수쳤어. 야, 근데 이거 홍수쳤어. 아, 진짜? 아, 씨발. 아, 진짜 춤추는 게. 그만 좀 튀어. 어,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어. 이거 괜찮아. 자, 이거 주루마블이고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자. 여기다가 지혜 부르기, 아름 부르기 넣자. 바로 오지 말고 와, 걸리면 무조건 못 부르면 자기 쳐내고 소신껏 해줘. 못 부르면 삭발하기. 뭔 삭발이야. 넌 이미 삭발이 돼 있는데. 아, 난 다른 거 할게요. 왜냐면 지금 바로 보면 이상하게 맞잖아 얘들아. 같이 하면 얘들아 벌칙에다가 뭐 아름치 부르기 이런 거 넣어. 벌칙에다가 이미 불렀는데 뭘 이거 존나 감없네 이 새끼도. 이 새끼 진짜 감없네. 존나 아 누가 감없는 거야? 이거 아름이 아 방금 전화로 이미 다 했고 둘 다 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거 걸리면 하자고? 누가 감없는 거야? 와 개 돼지 새끼야. 네가 감없는 거야. 개소리야. 흉신 진짜 감없네 이 새끼 맞지? 여기가 아, 감없는 거야. 이제 부르기 넣자. 어. 아니 봐봐. 근데 갑자기 여기서 여자 끼고 이걸 하자고? 여자가 있는데 이걸 하자고요?
재밌지. 아. 뭐. 나왔다 씨발. 뭔데? 뭔데? 뭔데 씨발 빨리 말해. 나왔다 얘들아. 와. 코트 아름 팀하고 나랑 외질 팀해. 가자. 근데 커플! 이... 커플 수리야 씨발! 됐어! 아 근데 이건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거고 누구나 예상 가능한 건데 뭐 그거 해놓고 존나 좋아. 다인정 나오죠? 등신아? 다인정 나오죠? 다인정 나오죠? 아 그건 이미 그건 됐어. 생각 다 아무나 하는 거야. 야! 매니저! 아, 당연한 거지. 그럼 나랑 소주 한 50병 사오고 그럼 죽어보자 진짜로. 야 이거 해! 이거 해! 포기하며 포기한 사람의 벌칙하기. 여수중 중단 보자. 반대로 가자. 뭐요? 팀 바꾸자. 나랑 외질 너랑 아름. 역시 방송 때문에 하는 거야. 이거 방송 때문에 하는 거야. 이거 방송 때문에 하는 거야. 나도 외질 좋아. 좋아 좋아. 나도 외질 좋아. 이거 방송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도 외질 좋아. 그걸 바꾸세요. 오케이 좋아. 자, 아 잠시 이제 외질 시작으로 해야겠다. 잠시만. 아름아 빨리 넘어와. 넘어와라. 알겠으니까 벌칙 지금 새로 정하시죠. 아, 무슨 벌칙이야 자꾸. 근데 아니, 여기 이미 벌칙이 있어 여러분들. 아 근데 이거야 얘들아. 뭐냐면 잠시만. 내가 잠시 끊을게. 말이 움직일 때는 그래도 여러분들 별풍선 내야 돼. 인정? 이거 어. 맞잖아. 흐름상 별풍선 누가 쏘면 이제 하는 걸로 계속. 형들 그리고 룰 알려드릴게요. 이게 주사위가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플러스 3이 있고 마이너스 3이 있어. 마이너스 3 나오면 뒤로 빠꾸 해야 돼. 우리 언제까지 할지 몰라. 그래 맞아. 이게 봐봐 여러분들. 주사위가 6까지인데 1부터 6까지인데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야. 그래가지고 앞으로 갔다가 끝까지 통과하면 이제 끝나는 건데 어? 어차피 실제 커플끼리인데 어? 차 맞는 거 있단 거 빼고 스위트 스킨십을 해야지. 씨발 죽어보자. 뭔데? 또 나왔다 씨발. 뭔데? 그래 마이너스 플러스 3하고 마이너스 3 돼. 그래. 근데 랜덤이잖아. 어. 안 끝나는 거 있잖아. 계속 그래. 들어가.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야. 이게 뭐가 걸릴지 모르니까 우리 끝까지 완수해야 술 먹방이 끝나. 끝나지 않는 술 먹방. 이거 내가 짰어. 이거 감 좋지 여러분. 내가 짰다. 이거다. 자, 어 이걸로 가자. 그렇게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쁘다. 아 근데 여기 좀 신선한 거 더 넣고 싶다. 인정? 어. 맞지 얘들아. 마늘 먹기. 수정 가능합니다. 어 수정 가능하대. 여기서 좀 어, 넣을 거. 좀 더 넣을 거 있으면 더 넣자. 아이디어 좀. 아이디어 시청자 여러분들 아이디어 좀. 생강 먹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상렬이 꺾고 다시 전체 1등. 아이 그런 조밥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아이씨. 자 아이씨. 여러분 두루마블 오늘 할 건데 여러분들 여기서 아니 어차피 19 걸고 실제 커플끼리 술 먹는데 참하지 말고 스위트 스킨십 하라고. 예? 아니 기사 뜨는 거 아니야? 일단 방제 부부이색의 술 먹방. 아 이건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 아 일단 넣어봐. 일단 넣어. 그래 이거지. 키간인데 키간으로 해. 키간은 진짜 걸리기 진짜 힘들 정도로 넣는 거지. 니 새끼 존나 근데 바꿔. 아니. 니 새끼 존나 좋아하네. 뭔 소리세요? 아니 시청자가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키간은 그러니까 좀 어려운 그러니까 좀 다르게 이거는 걸리기 뭐 세 번이면 걸릴 확률 많잖아. 근데 키간 아니 뭐 다른 것들은 진짜 이거 걸리기 어렵게 만들 수 있나? 이게 안 되지 않나? 키간이 걸리면은 볼 뽀뽀 정도로 가능하잖아요. 볼 뽀뽀 정도는 괜찮잖아. 키간 걸리면. 너 그러니까 내가 키갈이 걸렸어. 응. 그러면은 어 셋 중에서 한 명으로 가는 걸로. 레전드 나. 그 게임이잖아. 너랑 나랑 할 수도 있어. 드디어 그러니까. 어. 좋아. 그러니까. 오 어, 좋아 좋아. 그거 괜찮아. 그거 괜찮아. 오 어, 괜찮다. 어. 어 그러고 가자. 게임이니까. 어 게임이니까. 어, 랜덤. 누가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어. 저 빼고 아름이 외질 철구. 죄송하지만 셈 터치도 넣으면 안 될까요? 아이씨. 무슨 터치? 슴터치. 아니 무슨 말. 뭐하는 새끼야 저거. 그래. 호랑이 새끼 아니야. 미친 새끼인가. 옆으로 가. 오케이. 여러분들 그러면은 주루마블 끝나지 않는 술 먹방. 좋아 이거 좋아. 자 주사위는 1부터 6까지인데 플러스 3 마이너스 3으로 갑니다. 어 좋아 이거 좋아. 예 뒤로 빡붙이면은 외질 레전드 아니냐. 예. 아 근데 진짜로 중간에 그만둘 거면 지금이라도 하지 마세요. 아 나는 무조건 이거 설구 오늘 괜찮다. 아 여러분들 진짜 구라가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버털 냄새 10초. 직구현님한테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백허그 나는 직구현님이 술을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발뽀뽀 좋다. 발뽀뽀 겨냄새 정도는 괜찮잖아. 나 진짜 냄새 안 나거든. 이 새끼 냄새 좆대는데 외질 피셜인데 냄새 뒤진대. 살짝만 더 넣어줘. 좀 더 갈 수 있게. 백허그 어. 부비부비 넣자. 겨냄새 발뽀뽀 백허그 넣어. 백허그? 백허그는 조금 노잼이야. 어 뭔가 그런 술 먹방이니까 술도 어, 너, 계속 너무 종렬쇼야 그거는. 설구 양치부터 하고 와라. 아 여러분들 그래 아름이를 위해서 양치 좀 해. 네? 양치 좀 하라고. 진짜 냄새 존나 나. 쟤 건어물. 너 맨날 무슨 문어발 씹어? 넣어.
대박이야 이 새끼. 문어발 냄새 존나 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너무 더러운 건 하면 안 되니까 백허그 이런 건 뺍시다. 백허그는 빼고 백허그 발뽀뽀 겨 어 겨냄 발뽀뽀 겨냄 두 개 넣어 랄보야. 자기야 한 살의 여자도 해당되는 거냐? 여보세요. 여보 커플 수업에서 하자. 네 보고 있지. 아니 나 뭐라는 중이었네. 빨리 혼나. 아 지금 컨텐츠 대박 컨텐츠 지금 짜놨으니까 지금 빨리 온나 빨리 온나. 24시간 한다며. 어? 24시간 같이 하자는 거 아니지? 아 같이 아니니까 일단 와봐. 뭐 하는 건데 빨리 와. 아 일단 개심 레전드 컨텐츠니까 빨리 와봐. 아 뭐야 신목방이야? 아 빨리 와봐. 너는 무슨 프로게이머 준비하니? 맨날 롤 붙잡고 있어? 롤 좀 그만해. 왜 지혜야 맨날 롤 한다고 철구가 말이 많더라. 아저씨보다 잘하거든요? 잘해라. 아무 의미 없지? 야 지혜야 어? 지혜야 빨리 와줘. 아저씨 아 얘 롤 티 어딘데? 아 근데 자유래 그래가지고 팀바를 좀 받아가지고 플레 서포터지? 서포터 에이 유미 룰루 이런 거 하고 있지. 일단 올 때 동안 그거 어때? 맨 끝에 있는 꽝에는 처음으로 돌아가기 넣어야 국룰이. 돌아가기? 아 처음으로 돌아가긴 너무 빡세. 같은 편질 텐데 아저씨 키키키키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주사위가 1부터 6이면 가능해. 근데 1, 3이라서 권량 좀 너무 많아요. 맞잖아 얘들아. 외질 아 형님 만약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만약에 나는 계속 플러스 걸려서 끝났어. 형님은 계속 마이너스 뒤로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 그러면은 이제 큰 벌칙을 하는 거지. 먼저 들어가는 팀이 이기는 거니까. 어우 재미없어. 넌 나 삭발 건다고? 아 이 새끼한테 뭘 해야 존나 클까 여러분들? 아 얘는 삭발은 너무 타격감이 없고 손가락 하나 자를까? 얘네 이지라는 거 꼴 보기 싫은데? 너 때문에 나도 롤 계정 삭제? 어 외질 롤 계정 삭제. 너 레전드 같다. 외질 롤 계정 삭제. 롤 계정 삭제 넣자. 어, 롤 계정 삭제. 근데 내 삭발이랑 그거랑 저기가 좀 삭발은 머리 다시 길라면 뒤지는데. 형 게다가 탈모 있어. 아니 씨발 무슨 자유 나. 아니 그게 아니라 알아서 해. 아니 형님 얼굴로 먹고 사는 BJ가 아니에요. 좀 단단히 아니 뭐 머리 길어가지고 자기 얼굴이 좀 달라 보인다 그러면 내가 이해라도 한 게 있는데 삭발한 거는 형님 지금 이 머리야 내가 볼 때는 별반 차이 없어요. 아니 지가 잘생긴 아 진짜 씨발 아니 형님 거기서 그거 하자. 일단 코트 형이 노래잖아. 내가 랩이잖아. 나 인정? 나 밤새가지고 노래 안 돼요. 아 또 밑바탕한다. 오기 전까지 딱 이거 한 번 아니 네 노래 하나 나 노래 하나 하자. 아 뭐 노래예요. 내가 랩 형님 노래 해가지고 한번 보여주자 한번 듀엣으로. 아 나 진짜 노래 안 될 텐데. 너랑 나랑 같이 할 수 있는 게 벌써 1년밖에 없어. 처음이라 그래 며칠 뒤엔 괜찮아져. 어때 여러분? 베리 듀엣 한번 가자. 왜냐면 지금 코트 형님이 노래 잘하고 내가 또 랩도 잘하니까 이거 여러분들 오면 바로 시작한 숨어빠 바로 들어갈게요. 잠시만요. 아 나 목 개 안 좋은데. 잠시만 방송 아닐 때 노래를 존나 불렀거든? 예? 방송 아닐 때 노래를 존나 불렀어. 그때 그 K랑 방송하면서 이제 뒤풀이로 이제 그 술 먹을 때 지코 형이랑 그때 노래 불렀는데 존나 잘해가지고 막 기립박수치더라. 노래를 잘해서? 어 노래 잘해가지고. 근데 코트 형님 옛날이 진짜 심 레전드이긴 해요. 그 된장찌개를 좋아해 그거 불렀을 때 처음에. 요즘에는 막 음이탈도 심하고 아 목이 가서 그래. 여기서 딱 프로가 누군지 딱 나올 겁니다. 예? 지는 랩이면서 아니, 알아서 해봐. 아니 사람들이 그래도 랩이 딱 들을 때 실력이 있는지. 아 랩 잘하지. 철구 랩 잘하지. 오케이. 뭘로 할까요? 난 네 랩은 그거밖에 생각 안 나더라. 섹시백 그 뭐였지 랩 가사로. 예? 그거 있잖아. I wanna sexy백 그거 할 때 애들이 그 윤무식 이거 존나 웃긴데 그거 한번 해볼까요? 형님 에코 넣어줘야 되죠. 어 여러분 에코 잘 들려요? 오케이 Let's get it. 한번 해볼까요? 잘 불러주세요 형님. 가보자. 요즘엔 예금까지 걱정돼요. 괜찮아 돌아보면 이걸 내줄까? 우체국이 있으니까.
이걸로 해줄까요 여러분들? 가사말 나오게. 예, 예. 가사 외웠어? 아, 가사 이게 나오잖아요. 알레 버전. 예, 예. 처음이라 그래 며칠 뒤엔 괜찮아져 라는 너의 말을 순전히 믿어보려 노력한 지 얼도 1년 그리고 2년 지나가도 너의 그리움만 다시 그려 애써 지우려 해도 우리 인연 내가 난 너무 늦어버린 기억 사랑 알기에 너무 어린 나이였기에 앞으로 또한 쉽게 잊을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 세월의 흐름은 흐를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와 함께 걸었던 작은 공간 둘이 함께 걸었던 거리 둘만의 카페 네가 가장 좋아하던 아이스베리 너의 맘이 떠난 건 뭐니 기억에 남아있는 머리 널 향한 나의 맘 아니 모르니 모르는 척 하는 거니 그게 맞니 이게 뭐니 아직까지 그리는 걸 정말 모르니 다른 사람도 찾아봤어 내만 줘보려 노력했어 하지만 그건 나의 착각 나의 후각을 마비시킨 너의 향기 너의 빈자리 메꿔보려 한 나의 부질없는 짓이란 걸 솔직히 깨달아 자면 널 그려 너의 이름을 그려 와 발음 좋았다. 아니 근데 프리스타일 왜 안 되냐? 나 옛날에 잘했잖아. 프리스타일 보다. 아니 그 노래 보자. MC몽. 뭐. 나 그거 진짜 몰라. MC몽 노래는 나 MC몽 별로 안 좋아해서. 아니 노래 랩하니까 진짜 더 올라가네. 씨발. 아 뭐야? 족할래 진짜로. 우리가 잘하는 걸 해야 돼. 아, 우리가 잘하는 거. 오케이. 좋아. 잠시만요. 아 숙진 물명 알아? 아 씨발 새끼 침. 아 수지 물방 알아요? 그 몰라, 여자 몰라, 아니야 몰라, 그거? 몰라. 아 발레리노. 발레리. 그거 몰라. 아이 개새끼. 리쌍. 리쌍? 리쌍 좋다. 발레리노 몰라? 발레리노? 사랑은 언제나 눈물이 돼. 아니 그 모른다고 이 돼지 새끼야. 몇 번 말해요. 잠시만요. 아 그 가자. 아 이거 진짜 개 여러분들 이거 인정? MC몽 노래 하나도 몰라. 아니 이거를 왜 모르는 거야? 허각 노래. 허각이나 똑 닮았잖아. 지가 부르고 싶어가지고. 아니야. 너 최근에 연습한 노래 이거지? 아니에요. 아 이 노래 소리 좋다 인정 형님들? 내 생에 가장 행복한 시간. 몰라. 아 몰라. 모를 수도 있지. 아니 이 노래를 어떻게 모르는 거죠? 아 나 링마벨을 랩? 너 불러 그냥 너 불러. 너 부르고 나 하나 부르고 가자. 오케이. Let's get it Rambo. Let's get it. Let's get it, man. Yeah. Okay. 살짝만 해봐 노래 나중에. 그럼 맞춰봐. 아, 이거 어떻게 처음 듣는 노래인데? Yeah. 그땐 그랬어 막 잘나갈 때라서 돈에 환장해 독이 잘 때라서 없던 놈이 뭐가 생기니까 끝없는 욕심은 더 땡기니까 여자는 더 보여 사람이 우습게 보여 자신을 괴물로 만드니까 내가 내 무덤을 파고 파니까 내 사람도 하나 둘 떠나니까 억짜리 시계 펜타 수입 노래 부르는 기계 몇십억의 수입 생각 없는 기쁨 믿음 없는 기도 밤이면 밤마다 덮치는 파도 이상해 그때가 안 그리워 그대가 있으면 하나도 안 두려워 받은 싸우고 사는 사람같이 이제야 내 모습에 안 더러워 인정 없는 홀로 버려지 왜 땄어 이 노래를 불러? 이런 맘에 이런 나 사랑한다 바래 오 맞아 Yeah, what's two? You know, let's check it, man. Yeah, yeah. Trouble, scandal, 떠나가는 팬들. 요즘은 유행은 뭔지 잃어버는 트렌들. 아들과 같이 숨어버린 엄마. 그분에게 간절한 기도만이 병아. 몰래 듣지 마라. 내 노래,
남자야. 뉴스에 나온 해수만큼이나 내려가는 호감지수. 실수가 난 가수 사랑받은 만큼 넌 더 혼나야 돼. 이상해 그때가 안 그리워. 그대가 있으면 하나도 안 두려워. 아등바등 싸우는 사람 사랑같이 이제야 내 모습이 안 더러워. 아 괜찮아 괜찮아. 지렸다. 해보세요. 아, 당신 해보세요. 아니 너 약간 MC몽을 되게 좋아하나 보다. 아, 저 MC몽이 약간 저한테 맞아요. 아 진짜? 플로우가 씨발 그래도 옛날에 그 게임톡 시절 때 기억나지? 예 뭐할 건데? 이 새끼 저 옛날에 약발방 오고 할 때 내 방송 들어와가지고 막 뭐요? 참여하고 그랬었어요. 맞아. 게임톡 때 철구 아닌 척하면서. 맞아. 개새끼. 자 다음 저는 그 저 바이브의 가을 타나바 할게요. 목이 진짜 안 좋아요. 목소리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예. 가을 타나바? 이것만 딱 1절만 딱 하고 깔끔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야 얘들아 그거 괜찮지 않냐? 근데 이건 아프리카 콘텐츠가 아니라 유튜브로 왜냐면 노래 리메이크 해서 하는 사람 많잖아. 랩 노래 걔가 연습해가지고 랩 노래 리메이크 하나 하자 그러면은 같이. 형님들 인정? 진짜 스튜디오 하나 빌려가지고 그 턱형 부배 마냥. 맞아. 오케이. 뭐 사람들이 근데 에코 꺼달래 형님은. 에코 넣어줘. 넣을까요? 됐어? 계절은 돌고 돌아 돌아오는데 사랑은 문제점 제대로 알았어. 아 진짜 문제점 뭔지 알았어. 근데 얼굴 가리고 앞으로 해봐. 아 노래 하세요. 진짜 얼굴이 문제였어. 아 진짜라니까. 얘들아 뭔가 얼굴 보여주면서 노래하니까 노래가 안 살았어. 근데 확실히 마이크로 얼굴을 가리니까 확실히 집중이 더 잘 돼. 형님도 아 이거 맞죠 그러면 돼. 진짜 인정 심인정? 맞지 얘들아. 와 개잘하네. 어제 심인정이네. 잘한다. 사이버 가서 아담이 되란 얘기야? 와 좋았다. 확실히 잘하네요. 아 진짜로. 마이크 구린 줄 알았는데 괜찮네. 루인 마이크가 마이크는 좋다. 근데 다이나믹이 좀 좋지 않아요? 맞죠? 그지 다이나믹 좋지. 잘하네. 확실히 그 짭밥이 제압이 짭밥이 있어요. 제압이 불러. 약간 그루브 타면서 맞죠? 오케이. 좋았어. 나 그냥 벌칙을 네 방송 세팅해주는 걸로 하면 안 돼? 예? 삭발. 아 맞다. 삭발을 얘들아 이렇게 하자. 삭발 말고. 삭발 말고. 철구 진짜 거짓말 아니야. 여러분들 진짜 방송한테 좀 갔다 말 안 나오게. 세팅. 진짜 세팅 야무지게 해줄게. 내가. 그렇게 하자. 싹 다 매니저한테 가르쳐가지고. 그래. 진짜 한 방에 딱 저기서 야 매니저야 이거 줘봐라. 그럼 바로 네 바탕화면에 바로 보내줄 수 있어. 아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프로입니다. 1번 되셨죠? 1번 되셨죠? 여러분들 지금 뭐 한국을 또 애국을 다녔는데 돈을 내세요. 돈을 내면 만족시키지 못한다. 환불 해드릴게요. 완전 프로의 마인드를 가지고 예? 보여드릴게요. 아 그렇게 해야지 얘들아. 우린 프로야. 아니, 왜 풍을 뜯으려 그래요? 예? 왜 풍을 뜯으려 그래? 나 괜찮아 진짜로. 나 그래도 그나마 요즘 유튜브 조회수 좀 늘어나가지고 그나마 좀 먹고 살만 해졌어요. 닥치세요. 자 아이들아. 아까 볼링장에서 야무지게 봐. 아 100개! 아 볼링장에서 아까 보셨다고. 라이프랑 아까 볼링 쳤어요? 라이프랑 같이 볼링 쳤는데 그거 누가 봤나 보네. 아 진짜로? 볼링 좋아해요? 근데 왜 아는 척 안 했어요? 죽일 놈 가짜. 아는 척 좀 하세요 앞으로. 예. 아니 볼링 좋아해요? 잘 쳐. 볼링 몇 치는데요? 160? 나랑 비슷하네. 지랄하네. 지랄하네. 얘들아 말해줘라. 얘들아 말해줘라. 기본 제가 아무리 안 나와도 140 밑이 안 나와요. 아 근데 방송적으로는 볼링 칠 일이 없으니까 볼링 얘기하지 맙시다. 아 근데 볼링 예전에 방송 그 최군 형님 아시죠? 그 재밌었잖아 얘들아. 근데 그거 많이 갔어. 나 마지막 볼링 방송 함께 했어. 없어 이제 볼링은 재미없어. 와 300개 뭐야!
끌고 마늘 콘이 300개. 와 뭐야? 와 감사합니다. 100개 정말 싸. 노래하는 아 노래부터 노래. 현트님 100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죽인다 말아요? 아 솔직히 부르면 몰라? 몰라. 아니 MC 이 새끼는 아는 노래가 뭐야 이 개새끼가. 나는 랩 파는 사람들에 맞춰본 적이 없어. 아니 죽일 놈도 몰라 그러면? 그냥 존니를 같이 부르는 거 어때? 아 내가 랩이고 형님이 노래를 해야지 딱 일석이조로 딱 맞아떨어지지. 김유다한테 노래 아니 죽일 놈 몰라? 내가 죽일 놈이지 뭐. 아 그건 알아. 그 부분은 알아. 아 한번 해보자. 어 해보자. 죽일 놈 해보자. 죽일 놈. 죽일 놈 해보자. 착해 빠졌어. 아이 착해 빠졌어는 좀 확실히 옆에서 들으니까 잘하네. 왜냐면 여러분 이런 거 있거든요. 그냥 이제 음질 빨로 하는 노래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확실하게 옆에서 듣는데 확실히 좀 다르긴 하네요. 제가 또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라이브야 나 물 좀 줘라. 야 나 커피 갖다 줘. 매니저한테 싸가졌게. 아 전 제 매니저한테 했는데요? 라이브야 나 물 좀 갖다 줘라. 야 나 커피 갖다 줘. 이게 뭐냐? 하, 이 새끼는 진짜 매니저 다루는 방법을 아예 모르네 이 돼지 새끼는. 라이프 씨발 새끼야 물 좀 개새끼야. 그렇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좋았어요. 자. 자. 오케이 죽인 놈으로 간다 바로. 에코 해줄게. 예. Check it out. Check it, check it, check it out. 예. 너 아까 나한테 왜 그랬어? 너 또 왜 그러는데? 나 몰라요. 예. 너는 뛰쳐나가 차문을 부술 듯이 다르면서 난 머리를 접었고 한숨 쉬어 핸들을 안으면서 이런 광경이 너무 익숙해 이젠 웬만한 싸움에는 상처도 잘 안 나 이젠 명품 쇼핑할 때처럼 너무 깐깐해 네 기준은 한번 아니면 뒤끝 장난하냐 적어도 이주는 가니까 나 성격이 너무 물렀어 넌 항상 말해 남자니까 뒤로 좀 물렀어 부담돼 내가 내게 결혼을 보채는 것도 달인처럼 대화 하늘을 돌리는 법도 많이 늘었어 항상 추격하고 나는 도망쳐 솔직히 말할게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지쳤어 조금 널 향한 사랑은 조금이 벗겨진 반지처럼 빛이 발했어 오늘 이별을 말해야 될 것 같아 지겹거든 너나 다툴 때마다 항상 하는 말 미안해. 아 씨발 나 아이 개새끼 때문에. 뭐라 개새끼 병신아. 너도 그 씨발 너 노래 봐 개새끼야. 나를 내 파트를 열중적으로 난 난 처음 불러 이 개새끼야. 죽일 놈 내가 불러본 적이 없어. 새끼 완전 죽일 놈이네 개새끼가. 아니 얘들아 나는 잘했지. 무슨 박자를 박치세요? 아니 나는 들어가 이게 죽일 놈 난 잘 몰라요. 네가 아는 건 뭔데요? 래퍼랑 맞춰보기 나 옛날에 돌프 알지 돌프 아 돌프는 나보다 한 수 아래예요 돌프랑 뭐 했는데요? 돌프랑 예전에 가마도 했었고 가마? 가마가 뭐야? 어 가마 가마? 친구야 알았는데? 친구야 알아? 할 수 있어요? 철창 날 것 같은데? 아 그래? 친구야 하면 철창 제가 빠른 랩을 그렇게 잘 하진 못해요 아 저는 약간 그루브하게 좀 타는 성격이라서 친구여 세월이 많이 아니 그러니까 그 존나 빨라 친구여 세월이 많이 변해 꾸려 하면서 존나 빨라 아.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면 호흡이 좀 딸려요 형님들 가마 가마도 있었고 그 크러쉬랑 뭐 있었지? 하나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종 아니 뭐 진짜 한번 존디랑 한번 노래 한번 대결 가실래요? 아 뭐야? 감사합니다 5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아 여기에서 좀 그 전자기 야 이거 전자냐 이거 왜 안 나오냐 아 이거 게임하면 바꿔서 그래 아 누가 쌌나요? 아, 잠시만요 저 눌러보면 되지 이거 눌러보면 되지 링마벨 친구여 릴지우 디그찌 봉준이는 하던데 아 봉준이랑 그때 불렀을 때 제 목 상태 되게 좋을 때라서 뭐 불렀는데요? 친구여 불렀었는데 그때 인순이 노래 차트 다 올라가셨어 우리들의 얘기로만 이거 다 올라갔었어 미친 연애? 응 아 미친 연애 알아? 하 몰라요 와 잠시만요 누구예요? 미친년 아, 감사합니다. 와 웅키 웅키님께서 500개 팬그룹 가입해주셨네. 웅키 통큰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풍선 안 받아도 돼.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나는 MC몽은 다 알아요. MC몽은 링마벨 저 가성 안 나와서 안 되고 얘 링마벨 몰라요. 이빨 나가. 예? 원래 이빨 없다. 아니 존니야 한번 해볼래? 형 존니 부를 수 있어요? 존니 아 존니 알지. 존니 갑시다. 근데 사람들이 랩 노래를 원하는 거 아닌가 지금? 랩 노래? 나도 랩 아 랩 노래가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코트 형님이었다면 음이 다 올라가. 지금 3옥타브 도도 안 되죠 지금. 아 3옥타브 도 지금은 안 되는데 목이 좀 나으면 괜찮지. 러브 19 신세계 라이브. 신세계 라이브. 근데 여러분들 우리 둘이가 스타일이 약간 감성적인 노래랑 랩이 잘 어울려. 맞죠 형님? 맞잖아. 맞아 맞아 맞아. 어, 감성적인 게 잘 어울려. 아 오와 감사합니다. 500개. 와 웅키 형님 뒤로 한 칸 이거 저거 뭐야? 이거 이제 해놨다. 아 해놨네. 뽀뽀가 아, 졸라 오케이. 옛날 노래만 아, 알아. 뭔 소리십니까 형님? 아니 아니에요. 나 근데 다 알아. 뭐 하고 싶은데? 모른다며. 아, 랩이랑 같이 있는 거는 사실 진짜 우리 당장은 하기가 힘들어. 솔직히. 그렇지 연습을 하던가 어. 뭔가 같이 맞춰서. 연습해가지고 하나 하자. 그게 나을 것 같아. 오케이. 어 요즘 곡으로. 요즘. 아, 근데 나 너 요즘 랩 못 하잖아. 아, 그럼 안 되겠다. 요즘 랩을 못 하잖아, 네가. 요즘 박자 못 하잖아. 요즘 너 항상 붐뱁. 옛날 그냥 90년대 붐뱁. 100개 싸. 쿵치고 박치고 쿵치고 박치고 뭐 이런 거밖에 안 되잖아. 아 솔직히 맞잖아. 최근 거는 와 이 양반이 씨발. 아 솔직히 이거 맞아. 나 진짜 나 이거 플라임이 좋네. 옛날에 게임톡 때 네 랩 들었고 진짜 오 이 새끼 존나 잘한다 했었었는데 옛날에 그 외국 그거 막 틀어놓고 막 제가 여기서 메모장 제가 여기 상대 말씀드릴까요? 내가 방송 중에도 말해야 했던 건데 뭐요? 쇼미더머니에서 저한테 섭외 요청 들어왔었어. 그럼 뭐예요? 우탄한테 까였는데. 우탄 가사에 뭐였지? 그거 뭐였지? 아 뭐였지? 그... 미산 광대. 관심 받고 싶어서 네가 택한 건 인방 뭐 이런 식이. 아니 아니 그거 아니야. 거기서 어. 무슨 철구. 아 그 뭐 있어 나 돌려서 간 거 미친 새끼. 그래 미친 새끼 옛날 히트곡으로 가. 그거 어때? 뭐 어떤 거? 아 근데 이건 너무 많이 했는데. 너에게 쓴 편지. 뭐야? 여자 파트 올라갈 수 있잖아. 아니, 제발 신세계 라이브 평생 소원. 아니 형님 막 보니까 유. 가드랩 노래 좋은 거 많은데 해봐. 막 그 노래 존나 잘하더 막 21. 하모닉스 편지. 그 정도 급이에요. 기억 안 돼. 아 진짜 괜히 태양이 아니네 이 새끼. 아니 목이 안 좋잖아. 건 못 올려요 이거? 에어 보기 싫었을 때 억지로 웃은가 이거 몰라요? 그냥 겁나서 그냥 겁이 나서 그래. 아 존나 높다. 어 존나 높다. 존나 높아 그거. 안 돼 안 돼 지금 안 돼. 아 씨발 그냥 나와야 돼 그거. 잠시만 어차피 올 때까지 시간 남았으니까 어. 아까 그 코트니 그 누군가요? 뭐 원하시는 곡 있나요? 아무거나 다 해보자. 반응 안 좋으면 바로 그냥 꺼버리고. 인정? 다 안 좋고요. 그냥 네 혼자서 랩할 수 있는 거 좀 보여줘. 너 이거 솔플 한번 봐. 설구 자지 말자지. 들어보게. 아 지금 미쳐버리겠다. 네 랩 내가 평가해줄게. 노래는 예? 하지 말고 노래는 절대. 당신이 뭔데 내 랩을 평가하세요. 아기 아기. 거짓말. 랩 템을 되긴 했어. 방송적으로. 지랄하고 내가 좀 더 한 단계 상승 오고 나서 안 된 거 팩트잖아. 벌써 1년 사이월드 랩 버전으로 가보자. 나 듣고 나서 어 이 새끼 랩 존나 잘하네 그랬어. 그때 당시에 사귀던 여자친구 있었거든. 그래서 와 야 이 새끼 왜 이렇게 잘해? 이 새끼 랩 잘한다 그랬었어. 근데 최근에 한 거 들어보면 약간 좀 아 프리스타 검은 행복. 예? 검은 행복 나 알아. 티잖아요 티. 그래. 무미래 티. 내가 유난히 여자. 유난히 검었었던 너 있잖아 살색. 톤이 안 올라가요 저는. 그 레벨도 신세계 라이브 유난히 검었었던. 아 오케이 닥쳐. 신세계 라이브 한번 때립니다. 오 신세계. 아 어? 어? 바로 나오지? 바로 나오지. 아 진짜? 러브 예? 허그 라이브로 부른 적 없어요. 아, 진짜로? 제 좋은 곡입니다. 오 쉣 쉣 이거 라이브로 듣다니. 예 라이브로 이걸 듣다니 와 안 들어야지. 야 This is 철그램 잘 들어봐. Come on.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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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아 너무 졸이면 안 돼. 아 너무 작아. 이런 거 해야지. 아 니가 이걸 하죠.
철 거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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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세상은 나에게 괜찮다 괜찮다고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러나 나에겐 절대 그렇지 않아. 아니 나 자신을 내팽겨둘 수 없어. 용서하고 싶지 않아. 너에게 진 빛까지 빛을 찾아 걸어가 흐르는 눈물 같은 채 역겨운 찌꺼기도 내 모습 걸어 걸러내 바람을 드러내 후에 올 거야 그 신세계가. 아 뭐해 개새끼야. 싸비는 네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호흡 존나 씨발 호흡이 안 맞네. 여자 이제. 파트잖아 개새끼야. 지가 안 뜨니까 갑자기 꺼버리네. 아니 발음 좋았잖아. 아, 진짜 어우 근데 싱크 쩐다. 잘했죠. 솔직히 잘했죠. 인정할 거 인정하세요. 잘한다. 그래요 잘하네. 맞잖아. 역시 가수네. 아 수지불명 해. 오케이 수지불명 이거 하세요 당신. 몰라. 아니 모르는 걸 어떻게 하라고. 빨리 해봐 일단 해. 너 랩해. 아 수지부만 한번 해봐. 진짜 미친 새끼. 이걸 모른다고? 이걸 몰라요? 자 오케이. 예 yeah. This is 철국 코트. 잘 들어봐. 예 아이스베리 아이스베리. 이 노래 모르면 진짜 사람 아니야. 여러분들 인정? 싸이월드 때도 진짜 유명했던 노래. 예 갑니다 갑니다. 예, 예, 예. 잘 지내니 나는 요즘 그냥 그렇게 살아. 예전보다 살만한 내 맘은 그렇지 않아. 안 본 지 오래됐어. 요즘에 너는 어때? 나 같은 거 이제는 별로 관심 없겠지만 그건 좀 어때. 예전에 달고 살던 기침은 야 좀 잘 챙겨 먹어. 고집 부리지 말고 감기라도 걸면 너 무척 오래 가잖아. 따뜻하게 좀 믿고 다녀 뭐 부리지 말고. 요즘 들어서 친구들이 내게 자꾸 말해. 사랑한다는 사랑으로 잊어버리라고. 안쓰러운 눈빛으로 나를 보면 말해. 머리가 멍해지고 말라가는 병에 걸렸다고. 길을 걷다 멈춰서 한숨만 쉴 거라고. 이름을 불러도 잘 듣지 못할 거라고. 눈만 뜨고 있지 사는 게 아니라고. 당분간 그 심장은 잠시 못 줄 거라고. 아는 노래 뭐예요? 자 불러보세요. 아는 노래. 아 내 그냥 내 노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래 뭐 할 건데요? 예, 노래를 하겠습니다. 노래를 그러면은 제가 뭐 이렇게 존니 같이 부르자. 이게 맞아. 아 근데 이거 여러분 다들 알겠지만 코텔미 노래 아무리 잘해도 그 몰입도 존니 감정선 각을 하기 전에 내가 이절하고 이절 하실래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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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진짜 찌발라 됩니까? 아 여러분 죄송한데 진짜로 못해요 지금. 제가 목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맞아. 잠을 별로 못 잤어. 잠을 진짜 못 잤어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나 진짜 좀 얼굴 나오기 몰라. 나 얼굴 나가 재밌어. 아 잠시만. 저 실력으로 할 거예요. 아 저 뭐 재밌다고 하자. 실력으로 할 겁니다. 다시. 오케이. 이제 괜찮니? 너무 힘들었잖아. 아이 개새끼야 뭐하는 거야? 감정 잡고 있는 이 시바새끼 왜 웃고 있어요? 아이 감정 깨지잖아요. 존나 웃겨. 아이 그러지 말라고 개새끼야. 아니, 아, 나 진짜 가만 할게 형님. 아니, 진짜 웃지 마봐. 철코를 웃겨라 할 때. 아 제발 나 진짜 감정은 진짜 감정은 나 노래 나 노래에 부심 있습니다 형님. 감정에. 다시. 아 잠시만. 이제 괜찮니? 너무 힘들. 아 죄송해. 야 나 개새끼야! 하지 마라 무슨 말로 말이 개새끼야. 아 여러분들 아 옆에서 이 성공도 어떻게 감정을 야 개새끼 하지 마라 뭐.
엄마. 아 이 새끼가 먼저 웃었어. 아 나 진짜 감정. 아 너 뒤로 돌아봐. 아 너 듣지 마. 듣지 말고 들어봐. 들어봐. 좀 이따 와. 좀 이따 와. 아 좀 이따 와. 이 새끼가 자꾸 노래 부르는데. 아 족간데. 아 니가 벽 바라봐. 벽 바라봐. 벽 바라봐. 개새. 아 진짜. 아. 아 이거 자꾸 웃으면 계속 웃는데 잠시. 프로니까 감정 잡아서 프로 가서 이제 괜찮니? 너무 힘들었잖아 우리 그 마무리가 보자 이별뿐인 건데 우리 참 어려웠어 잘 지낸다고 전에 들었어 가끔 벌써 참 좋은 사람 만나 잘 지내고 있어 굳이 내게 전하더라 잘했어 너무 참았을 거야 그 허전함을 견뎌내기엔 좋은 이 사랑에서 사랑을 시작할 때 네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 그 모습을 아직도 못 잊어 헤어나오지 못해 들린 날은 너 좋은 이 그 사람 솔직히 견디기 버거워 네가 조금 더 힘들면 좋겠어 진짜 조금 내 10분의 1만이라도 아프다 나비 계속
이거 바로 유튜브 올려야 돼. 진짜 지렸다. 씨발. 지렸다. 와, 노래 진짜 좋. 야, 진짜 다르게 맞지, 얘들아? 와, 천국에 몇 개? 와. 와, 우리 롱지가. 와, 500개.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와,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 나이. 감사드립니다. 와, 고맙습니다. 웅키웅키. 와, 마마.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구두산동 형님, 농지 형님, 다운다운이. 감사합니다. 와, 정말 감사드립니다. 천국에 감사합니다. 천국이 너무 감사드리고요. 행그럭까지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 시구 주민님의 천국에! 옛날 깜짝 나옵니다. 너무 감사. 와! 또 300개. 아, 씨발, 이거 내 걸로. 와, 지렸다. 웅키웅키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늘. 와, 감사합니다. 노래 이제 그만. 노래 이제 그만. 어, 이제 그만하자. 어, 딱 여기까지가 좋아. 딱 여기가 좋아. 어, 좋을 때 딱 끝내야 돼. 왜냐면 저희 내일 또 목 가버리면 여러분들 또 방송 또 안 좋아지기 때문에 어, 딱 여기까지만. 예, 저 지금 목이 너무 아파. 와, 뭐야, 세팅 왜 이래? 와, 세팅 프라이급인데 술 먹방? 와, 또 100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100개 싸. 우리 1부씩 담배 타면 한번 가지자. 나부터 할게. 나부터 할게. 키키 졸잼이네. 여러분 죄송해요. 진짜 저 목이 안 좋은데 계속 불렀거든요. 이제 그만. 진짜. 어, 찐막이 아니라 그냥 제가 이제 못 불러요. 목이 갔어요, 제가. 이런 게 순수재미 방송이다. 목이 너무 아파요. 근데 솔직히 여기서 또 술 먹방까지 해야 되는데 목이 쉬면은 또 휴방해야 돼. 휴방보다는 이게 낫다고 봐요, 여러분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진짜 약간 좀 옛날 감성이 좀 나온다 그래야 되나? 어, 나도 이거 약간 좀 아, 감동이어서 철구랑 또 존니를 또 같이 부르니까 아,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 술 먹방이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술 먹방이 아닙니다. 주루마블이라는 이제 컨텐츠를 추가를 했고요. 자, 보시면 이제 철구 말 내 아, 코트 재평가 철구 말 제 말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사위가 있습니다. 1부터 전세. 6까지인데 보통 주사위가 1부터 6까지잖아요. 플러스 3 주사위, 마이너스 3 주사위가 이렇게 해서 6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6명, 6면체로 이렇게 굴려서 마이너스가 나면 끝까지 못 가요. 끝까지 완주를 한 바퀴 돌아야만 끝나는 술 먹방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끝날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아,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죄송하고요. 예, 예, 미안합니다. 아, 시선이 빠지네. 죄송합니다. 빨리 와! 존나 맛있는 냄새 난다. 아름이 온대? 네. 씻고 먹었어요. 아, 그거 넣었어? 어, 아까 세팅이... 아까 그거 아, 넣었어? 어, 나 이런 안주 감성이 아닌데? 아, 바뀌었어. 왜? 아니, 나는 이렇게 초와 안주를 처음 먹어봐요. 진짜로? 누구 돈으로 샀어? 누구 돈이야? 내 돈이야? 아니. 얘 돈이야? 내 돈이야? 나 아니까? 아니 형님, 우리 몇 개로 할까? 그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 근데 왜냐면 두 사이가 내보다 많이 안 나. 그래, 500개는 해야 돼. 500개? 오케이, 500개로. 지금 500개로 돼 있어. 어, 500개 딱 좋아. 네. 500개. 500개로 해서 진짜 이건 그냥 갈 때까지 가보는 겁니다. 그래, 갑시다. 어, 잠시만. 나 매주에 언제 도착하는지. 어, 갔다 오세요. 500개 낫지 않나, 여러분들? 300개. 아, 근데 여러분들. 아, 그래요? 많이 안 싸? 괜찮아요. 300개가 국룰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국룰로 갑시다. 예, 저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예. 300개.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없나? 1000개 터지면 할인해 가지고 이제 4번 돌려 주는 거. 약간 할인 개념. 1000개 쏘면 4번 돌릴 수 있는 거지, 그 사람은. 4번. 300개, 1000개. 할인. 왜냐면 3번 하면 여러분 900개예요. 근데 4개를 해주는 거지, 4번. 1000개는. 여러분들 인정? 어. 오케이, 좋았어요. 내가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얘들아, 그 내 방송하는 건데 예전에 그 스타머스 아그리 존나 쓸 때 시절 있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너는 딱 이제 이마트에서 생선파리를 했어야 한다. 내가 말을 존나 빠르게 막 스타면서 에이 쪼끼 짜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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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짜끼 막 이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는 생선파리 했어야 했다 이마트 들어가서 어 그랬었어요. 장사 잘한다고. 잠시만요. 일단 지혜가 몇 시까지 오는지 볼게. 지금 바, 아마 출발했을 거예요. 여러분 가깝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그럼 팬클럽 가입 좀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마이크는 접당하죠. 야 지희야 어디세요? 이제 출발. 어 빨리 와. 야 자기야 풀메 할 필요 없어. 뭐라고? 메이크업 풀로 때리지만 괜찮아. 너 이뻐. 화장 원래 하고 있었는데. 어? 화장 원래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좀 야하게 입고 와주면 안 돼? 치파오 치파오. 아 치파오 맞다 치파오. 진짜 안녕. 이거 봐. 치파오. 자기야 자기야. 어? 그 치파오 치파오 입어주면 안 돼요? 예? 아 알아서 이번 기회 설마 감이 없게 뭐 진짜 꽁꽁 싸매고 왔겠습니까 형님들? 쟤도 짬밥이 있는데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돌림판이니까 이거 뭐라 그러지? 주류마블 주류마블 술먹방 30병 갑니다. 나는 여러분 15병까지 이제 카바 치거든요 형님들. 다들 아시죠? 술 몇 병 사놨어요? 매니저? 20병이요. 아 작은데 이거 진짜 한번 갈 때까지 먹어보겠습니다 형님들. 나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방송하면서 취해본 적이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그거는? 취한 척을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나는 솔직히 시간이 많으면 진짜 한 3시간 준다? 그럼 3시간 만에 10병 이상은 무조건 갈 수 있어요. 오바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최우선 술 먹방 그거 보세요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30분 만에 6병 먹었어요. 30분에 6병 그거 주작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방송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절은 아니고요. 살짝 필름이 끊겼긴 했는데 기절까지는 아닙니다. 야 그리고 얘들아 그때 당시에는 미친 새끼들아 안주를 씨발 새콤달콤 처먹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지금 안주가 탕이랑 뭐 꼬치도 사왔던데요. 얘들아 광우 형님은 술을 잘 먹는 게 아니라 그 형님은 술 먹방을 5시간 4시간 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나도 3병 이상 까지 무조건. 술을 솔직히 주장을 알아보려면 1시간 만에 몇 병을 먹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맞잖아 얘들아. 그 사람의 주장을 알아보려면 1시간에 몇 병을 먹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10병 먹었다 20병 먹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잖아 여러분들. 주름 마블이 뭐냐면 자 보세요 이겁니다. 이거 신선할 것 같은데 인정? 실드권 잠시만 세팅 지워드릴게요 형님들. 딱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배풍선 300개 300개 쓰면 계속 가는 거야. 어 300개 해가지고 계속 끝나면 한 바퀴 돌면 끝이야. 근데 아 주루마블이에요? 복부강타 노잼? 복부강타? 아니 그거는 어차피 근데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재밌는 것만 넣으라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계란치기도 솔직히 그냥 글로 봤을 땐 노잼입니다. 해봐야 아는 거지 얘들아. 맞잖아 얘들아. 그냥 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또 수정하고 수정하면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냥 이대로 갈게요. 그러면 다음에 또 이제 쓸 일이 있으면 거기서 수정하면 되죠. 인정하십니까? 맞잖아 얘들아. 지금 뭐 당장 수정하는 거는 좀 오바마고 나중에 수정하도록 할게요. 계란은 뭐냐 여러분들. 계란은 이제 날계란 그 다음에 삶은 계란 해가지고 골라가지고 대가리 깨는 거예요. 그렇게 판 너무 크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네 여러분들 진짜 키갈 걸린다 그럼 어쩔 수 없이 해야죠. 어우 재미없어. 방금 뭐라 그랬어? 잠시만요. 이야 깡냉이 방송도 아니고 솔직히 맞는 거 빼 노잼이야. 깡냉이도 아니고 계란 계란은 그렇게 할 거야. 어떻게? 계란 10개를 먹을 건데 설구야 누가 슬프파 하랬냐. 천천히 먹으면서 재밌고 봐라 시오면 계란 한 판 있잖아. 계란 한 판을 삶은 계란 반 생계란 반으로 할 거야. 그냥 머리를 탁 쳐갖고 생계란이잖아? 생계란 10개 먹는 거야. 아 괜찮은데? 노잼? 괜찮을 거 같은데요? 재밌을 거 같은데 난 머리에다 깨는 게 재밌는데? 괜찮은 거 같은데? 10개 먹어야지.
행그럭까지 감사합니다. 이대로 소소하게 하면서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 그리고 여자가 걸리면은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때리고 하는 게 이게 좀 너무 과학적이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긴 해요. 다른 거 바꾸면 되죠. 발뽀뽀 이런 거 괜찮잖아. 발뽀뽀 정도는 여러분 나의 벌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판이 너무 크다. 발바닥 한번 보여. 발바닥 한 번만. 발바닥. 와 씨발. 여기다가 뽀뽀하셔야 돼요. 와 씨발 존나 더러. 100개. 산이 좀 크대. 이거를 살짝만 줄여가지고 작게. 좀 잘 보이게. 뭐든 다 재밌어. 칸이 늘어나야 돼가지고. 맞아. 하는 애들 다 천의 그 세력. 아 돌릴 때만 키면 되겠다. 맞네. 되니까, 선비 새끼들 어그로끈 많다. 품채 가자. 나쁘지 않다. 그렇게 하면 된다. 아름 씨는 언제 온대요? 계란치기만 하고 새끼들에게 덤배. 아름이도 곧 올 거예요. 아 근데 형님 그 지혜가 형님한테 막말하고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원래 술 취하면 약간 망나니 되거든요. 아 괜찮아.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이쁜데. 예? 지혜 이뻐. 귀여워. 구라야. 제가 형님 아까 만났던 여자들을 다 아는데 글래머러스한 여자를 좋아하는 지혜는 뭐가 떠오르는지 알아? 그 영화 프로메테우스라고 있어요. 거기 나온 그 외계인 있거든. 거기 코 이렇게 돼가지고 존나 웃겨. 그러니까 지혜가 또 지혜 맨날 다물고라고 아까 외계인. 야 그런 거 프로메테우스 외계인 한번 띄워주면 존나 웃길 것 같긴 한데. 프로메테우스. 아 내가 진짜 좋아하는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거든요. 이러니까 괜찮다. 여러분들 인정? 괜찮다. 이거 좀 크게 힘이 크게 보이네. 괜찮다. 벌칙할 땐 딱 저 킁킁 띄우고. 좋다. 좋아 좋아. 아 근데 지혜 막 비유하는 거 존나 싫어하는데. 근데 홍수미 오시면 진짜 난 솔직히 말할게. 나는 얼굴은 외질이 더 이쁘다고 생각을 해. 내 여자잖아. 진짜입니까? 눈 뭐라고 프로메테우스 외계인 생각나는 그 소리야. 제목 주류마블에서 주류마블로 좀 바꿔주면 안 되겠니? 아니 지혜 근데 솔직히 이건 맞아 얘들아. 얼굴로는 솔직히 역캠은 누구한테도 안 꿀려. 아 그리고 공방에서 외질 진짜 잘 나온 짤이구만. 그거 진짜 유명해요. 근데 그 짤보다 프로메테우스 외계인 보면은 바로 또 외계인 생각나고. 프로메테우스. 아 근데 아 외질 이쁘지. 당신 여친은 짝가림이잖아요. 예. 아름이는 솔직히 전소미 닮았어. 예? 전소미. 뒤질래요? IOI 전소미 닮았다니까. 전소미 닮았다고? 전소미 쳐봐. 아 쳐볼게요 잠시만. 아 진짜 내가 전소미 존나 좋아해가지고. 전소미? 아 이미지. 지랄하지 마 이 개새끼야 뭔. 야 봐봐 띄워봐. 야 이 사람 솔직히 닮았어 안 닮았어? 아니 이거는 좀 닮았어. 이건 좀 닮았는데. 그래. 저 닮았는데? 닮았다니까. 아름이 닮았어. 전소미 닮았다니까. 야 닮았네. 진짜 닮았어. 저 전유성 누구야? 내가 성형 부작용 이제 전소미. 아니 계속? 아 솔직히 맞잖아. 외질보다 성형 덜했어. 아 근데 외질은 자연스럽잖아요. 아 성형 잘 됐다? 아니 성형 부작용이. 근데 좀 삘이 있네. 그래 이 삘이. 사진 봐봐 이 사진. 아 이거. 야 있어. 아 진짜 있어. 아 이 새끼 실수하시네요 진짜로. 진짜 있어요. 아 근데 솔직하게 나는 그 약간 이제 그 뭐라 그러지? 그 형님의 여자친구 그 몸매는 인정합니다. 그 비율. 근데 얼굴은 좀 아니에요. 이건 맞아. 외질. 야 코가 존나 닮았어. 코가. 코 이제 성형전 아시잖아. 외질. 똑 닮았어. 그럼 지금 지혜 방풀하고 있거든요. 그럼 오면 진짜 쫓는다. 아, 난 이미 상관없어. 그래, 지혜가 매부리 코거든요. 지금 이런 거예요. 진짜로 이런 거야. 이 표정이 철구 똥 못 갔을 때 아쉬워가지고 철구 똥 못 받았을 때 아쉬워가지고 똥 못 받았어. 씨발 존나 웃기네. 아 지혜가 이런 애들아 그거 있지 막 자기 얼굴 가지고 디스하는 거 존나 싫어해. 아 진짜로? 아 진짜 싫어해요. 웃자고 한 거지. 아 웃자고 하는데 자기는 진심으로 받아가지고 진짜 형님 내가 볼 때 방송 끝나고 뒷담화 존나 갈 것 같은데. 걔가 약간 뒷담화 존나 잘해요. 근데 이거 보여준다. 야 존나 똑같이 생겼는데 진짜로? 아 이게 지금 내가 볼 때 야 근데 이거 예전부터 별명 있었지 않나? 외테우스라고? 맞죠? 아닌가? 근데 만약에 진짜 이거
이런 별명이 원래 없었잖아. 근데 어. 이번 기회로 생기잖아. 지금 내가 볼 때 진짜 형님 프레임 생겼다고? 어 외지리 존나 지랄걸요? 아 야이 대우스 그만 써야 지금 시에 오는데 그만 해. 그만 내가 볼 때는 아우 쉣 이걸 어떻게 바꿨지? 어떻게 바꿨어? 게임하면 이거 오케이. 아이 근데 여러분들 장난이고 세정 김세정 닮았지? 아이와이 김세정. 어? 아이와이 김세정? 예준 씨 어차피 IY? 방송인데 뽀뽀 정도는 어? 추가해도 괜찮지 맞네. 않아요? 와. 와 우리 진짜 여자 친구 잘 만났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 홍콩 뭐야? 홍콩 뭐지 이발. 어. 어 근데 예전보다 내가 처음 봤을 때보다는 살이 빠졌어. 몇 킬로 뺐어 형님? 나? 좀 뺀 거 같은데? 한 8kg 빠졌지. 8kg 뺐어요? 응. 8kg 빠졌다. 나 원래 좀, 와, 얼굴 살 빠졌네. 8kg였는데 아니지 이제 10kg 넘게 빠졌지. 와 옛날에 내 짧으면 나도 배 이랬었어. 어 그러니까요. 지금 그나마 좀 들어간 게 이거. 어. 근데 내가 볼 때는 원래 120kg 정도 나가면 얘들아 한 20kg까지는 빼기 쉬워. 진짜 한 달만 20kg 빼요. 120kg 때 넘어가면 고도비만 넘어가면 20kg 빼기 쉬워. 근데 자기가 좀 이제 음식을 줄이고 운동 좀 하면 뺄 것 같은데 지금 의지가 아예 없으신 것 같은데. 아 운동은 해야지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좀 술 먹고 그래가지고 조금 다시 찌고 있는데 아 그럼 또 운동하면 돼요. 저는 천천히 뺄 거예요. 어쨌건 다이어트 무조건 성공할 거기 때문에 기약 없는 예. 왜요? 아니 아 나 근데 궁금하다. 서로 데이트할 때 어떻게 하는지. 우리 이번에 영화 보고 왔어. 다만 악에서 구하셨어. 아니 뭐 아니 영화 말고 다른 거 안 해요? 영화 보고 집에 가서 이제 얘는 그 안방에서 와... 그거 넷플릭스 보고 나는 게임하고 진짜 딱 네 커플. 아니야 넌 어떻게 저기 하는데? 나는 좀 활동적인 스타일을 좋아해. 약간 나가서 경치 구경하고 뭐 오늘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 뭐 설악산 가자 이런 느낌? 약간 이제 뭐 공원 가자 약간 그 경치 좋은 곳 놀러 가고. 근데 이런 사람들의 이런 데이트라는 특징이 딱 하나가 있어요. 아니, 난 진짜 싫은 게 정말 카페 가는 게 너무 싫어. 카페? 넌 카페 좋아? 전 카페는 별로 이쁜 카페 가서 사진 오지게 찍어야 돼. 인스타 사진 계속 이렇게 찍어줘야 돼. 미쳐. 내 여자친구분은 형님 얼굴 인스타 있어요? 어. 아 진짜로? 그래서 나도 올린 거야. 와 비 좋네. 카톡에다가. 와 그래도 아름이랑 사귀고 나니까 진짜 아름이 영상으로 딱 했는데 원래 3시간 나 딱 영상 올린 지 3시간 지나면은 진짜 잘 나와봐야 6천? 근데 오늘은 3시간 딱 지났는데 15,000 넘게 찍히고 그러더라고. 아, 저 아름이가 복덩이야. 방송적으로도 그래서 복덩이. 다음 여자는 누구로 하실 건데요? 다음 여자? 예. 다음 여자는 예. 아, 아름이한테 올인해야지. 어. 아름이 어머니가 몇 살인 줄 알아? 44살. 44살? 어, 나랑 10살 차이. 그러니까 아름이랑 나랑 10살 차이. 어머니랑 나랑 10살 차이. 야, 그러면 엄청 어린데? 44살이면 아름님이 지금 아름이 24. 그렇게 안 보이지. 나도 나이 듣고 깜짝 놀랐어. 민증 깠거든? 근데 진짜 나이 안 감았어. 나보다 누나신 줄 알았는데? 어머니 진짜 예쁘셔. 진짜요? 응. 아 근데 확실한 거는 이렇게 말하잖아 얘들아. 1년 뒤에 다른 여자 만나고 있어. 이건 팩트예요. 근데 우리 어디서 만났냐면은 거박 2일에서 알게 됐어. 지코 형이 의미심장한 웃음으로 날 딱 보면서 고트야 너도 그쪽이야? 이러더라고 나한테. 왜냐면은, 아니 어느 쪽이요? 아니 지코 형도 그 뭐야 거루 형이 소개시켜줬잖아. 아~ 형수님이랑 미소 형수님이랑. 아 거루. 광우할른코트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 형님 아세요? 아 근데 나 형님 여자친구 나랑 쳐다봤 거. 어그 봤었어. 어 봤었어. 아 나는 진짜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게 나는 결혼에 대한 게 너무 저게 돼가지고 아... 주위에서 결혼에 대해서 막 되게 성공하고 너 빼고 결혼 성공해갖고 막 되게 행복하게 사는 가정을 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결혼에 대한 그게 좀 약간 저는 딸은 뭐 안 하는데 제가 사람들이 꼭 하라는 사업은 있어요. 뭐? 콘돔 사업. 괜찮아 얼굴 콘돔이야. 예. 나도 얼굴 콘돔이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죠. 예. 아 근데 아름이는 제가 이제 사귀어본 게 10살 차이긴 한데 뭔가 좀 순수한 매력이 있고 같이 있으면 좀 내가 젊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네. 아 근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형님들. 그냥 딱 봐도 아 그냥 이거 형님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형님이랑 아름이 딱 보면 형님이 돈이 많고 형님한테 그 여자친구한테 백 사주고 돈 때문에 만나는 것 같아요.
아름이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아름이가 나한테 해준 게 더 많고. 나는 나 제가 번 돈을, 그러니까 자랑은 아닌데 막 백 사주고 이런 거는 진짜 안 해줘. 왜냐면은 부담스럽고, 솔직히 너처럼 유선이한테 컴퓨터 딱 사줬는데 컴퓨터 내놓으라 그러고 헤어지고 나면은 그럼 뭐 하는 짓이야? 난 그렇게까지는 사귀고 싶지 않아.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요. 뭐 자꾸 이제 얼마나 추접스럽게 그 컴퓨터 사준 거 돌려달라고. 아, 그제는 아니 그때는 여러분들 그런 새끼야. 그때는 21살 때 이제 그 컴퓨터 내놔라, 커플 내놔라 그랬던 거지. 셀리, 아 그건 여러분들 주작이지. 셀리한테 내가 아, 주작 아니에요. 무슨 300만 원제 400만 원 저를 아는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돈에 대해서 어떤 예. 관념이 있는지. 예. 그 다 예, 뭐, 주작이지. 아유, 뭐 아름씨한테는 그때 주작이라고 말했겠죠. 근데 주작 아니에요. 에휴, 애쓴다. 주작이야, 주작, 여러분들. 예. 이글 잡으면 주작이 빠질 수가 없지. 와, 근데. 알 진짜... 거야, 여러분들. 나를 아는 사람들. 와, 근데 아무것도 없어. 아니, 형님. 뭐, 밖에 뭐, 제주도용 이런 거 안 가세요? 뭐, 지 구석에만 처박혀 있는 그래서 거구나. 아름이랑 같이 무인도 그거 할 거라니까, 컨텐츠를. 아름이는 파라솔 밑에서 이렇게 쉬라고 놔두고, 나는 이제 먹을 거 구해와가지고 아름이한테 갖다 바치고, 작살로 이렇게 물고기도 좀 잡고. 진짜 나 무인도 컨텐츠 해보고 싶어. 내가 볼 때 그거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잘 되면 진짜 비글즈 같이 한번 해보자. 아니 커플 무인도 가면 존나 웃겨. 이거 제일 괜찮네. 그래, 커플 무인도. 커플 무인도 일단 한번 해보세요. 내가 볼 때 이거 그림 나오네. 재밌을 것 같은데 형님들?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뭐 먹을 거 딱 이렇게 해주고. CCTV 느낌이에요? 잠잘 때도 켜져 있는 거야? 이제 그거는 모르는데 일단은 방송 짜는 거는 이제 그런 거지. 진짜로 생 리얼 야생으로. 재밌을 것 같아. 나 그래서 지금 무인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그러면 진짜 그걸로 해야 돼. 약간 진짜 야생에서 사는 느낌이잖아. 아르민도 이제 옷 안 입고 풀로 가는 거 원신 마냥 있지. 풀로 다 가리는 거야. 인정? 오, 원신 분장하고 아예. 왜냐면 옛날에 그거 이제 유튜브에서도 그 존나 말도 안 되게 라이브 때렸는데 10만 명 보고 있는 거 있어. 그 진짜 섹시한 여자가 그 아, 알지 얘들아 뭔지 알지? 섹시한 여자가 그 진짜 그 원시인같이 해가지고 근데 얼굴은 존나 예쁜데 그 야생 느낌이라 항상 그러고 있어. 잘해 근데 거기서 그 느낌 아무 내가 볼 땐 대박인 것 같은데 형님? 진짜 해보고 싶어. 근데 너는 못하지. 예? 너 할 수 있어? 아 나한테는 좀 나는 하라면 하겠는데요. 고생하는 게 싫지. 솔직히 잘 되고 나니 고생하기 싫지. 아 그것보다 그 노잼 아 노잼 올라갈까봐? 그건 맞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보라 감성은 아니야. 그래. 무인도가 보라 감성은 아니야. 아니 근데 여러분들 아니야. 내가 그때 내가 말했잖아. 내가 그때 비글즈 무인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4만 달이 찍은 거면 잘 찍은 거. 근데 4만 달이 찍었어. 근데 너 트라우마잖아 그거. 무인도. 아 진짜 트라우마. 그때 막 무인도에서 그때 헛질하라고 사람들이 저 컨텐츠 누가 짰냐 막 욕하는 거 그때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가지고 항상 이제 종마한 컨텐츠 무인도가 꼭 들어가요. 비글즈 무인도. 녹방으로 하는 것도 괜찮긴 하겠다. 녹화해갖고. 아 그래 맞아. 응 녹화해가지고 딱 푸는 거. 그게 근데 가짜 사나이가 진짜 존나 대박인 게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안 돼 비글즈? 그냥 군대 막 이런 거 좀 체험하고 약간 가짜 사나이처럼. 가짜 사나이? 어. 아 이거 또 비교 당합니다. 아 진짜로? 아 아프리카에서도 그냥 가짜 사나이 그런 거 있으면 좋긴 한데 여러분들 맞죠? 아니 이런 게 있잖아. 진짜 존망한 컨텐츠를 따라하면 어떻게든 하면서 비교당하면서 와 얘가 더 잘 산다 할 수 있어. 근데 흥행한 컨텐츠를 따라하잖아? 비교만 오지게 당하고 이럴 거면 왜 따라했냐 이러면서 욕만 오지게 쳐먹어요. 아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도전 의식이 좀 많이 사라진 거 같아. 그러니까 비교만 당한다니까. 근데 뭐 저는 솔직히 그냥 철구가 뭐라든지 이제 뭐든지 이제 좀 도전 의식이 생겨서 뭔가 새로운 걸 해보려고 하면은 저는 적극 찬성해요. 근데 이 시청자 새끼도 존나 의없는 게 있어요. 뭐? 새로운 거 하면 한다고 노잼이라 지랄거리고 안 하면 똑같은 거 한다고 지랄거리고 맞지. 그러다 시청자 안 나오면 시청자 안 나온다고 지랄거리고 근데 시청자 찍는 컨텐츠 하면 또 억울한 방송이라 또 지랄거리고 맨날 롤 그러니까 한강에서 토크하고 뭐 OX하고 그냥 진짜 시청자를 만족시키면 어떤 방송 해야 되는지 알아? 일단 시청자 수를 찍어야 되고 재미를 줘야 되고 억울함 없이 해야 되고 방송 시간은 보라 3시간 이상 해야 되고 그리고 나오는 사람이 신선해야 되고 이 다섯 개를 다 만족시켜야 돼. 징그럽다. 그거 다 만족시키는 게 대단하다. 하여간에 진짜 토 나온다니까요. 대단해 진짜로. 대단해. 맞잖아 얘들아. 여러분 철분 언제 망할까요? 아 진짜로. 아니 대뜸 그런 건 아 나 궁금해서 이 새끼 진짜 망해본 적이 없잖아. 아니, 형님 언제 살아날래요? 나? 예. 그거랑 같다. 네가 망할 확률? 내가 살아날 확률? 반디래. 아 근데 코트 형님 방 잘하잖아 얘들아. 예?
아, 나는 솔직히 난 유튜브가 잘 됐으면 좋겠어. 난 그게 제일. 나 내 생각 솔직히 나 응님한테 그냥 방송 없이 그냥 까는 거 얘기해. 솔직히 유튜브 존나 욕심 나잖아. 그러니까 내가 다음 주에 좀 이제 새로운 컨텐츠 막 먹방. 왜냐면 내가 먹방 조회수가 다 잘 찍히더라고. 먹방 조회수가 많은 적이 없어. 그래서 먹방 이제 따로 찍어서 ASMR 문복희 느낌으로 틈새 진짜 공략 가는 거죠. 아, 근데 이거 제가 듣기만 했는데도 예. 안 보고 싶어. 아, 진짜 안 보고 싶어. 솔직히 먹방을 또 한다. 먹방이 컨텐츠다. 아, 안 보고 싶어. 아니 근데 네가 뭔데 내가 평론가? 아니 이거 아니 네가 무슨 뭔데요? 음악 평론가는 꼭 아, 근데 나한테 맞는 컨텐츠로 추천해봐. 난 솔직히 뭔가 하나 프로젝트 짜가지고 진짜 요즘 유튜브가 얼마나 세냐. 가짜 사나이도 그러고 내가 꼭 가짜 사나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프로젝트 하나 짜가지고 진짜 존나 쭉 밀고 가봤으면 좋겠어. 이건 어때요? 뭐? 조회수 공략. 조회수 공략? 예전에 신테일에 페북 가면서 따본 공략 있지. 아, 이 새끼 아직도 거기 그 시대에 머물러 있네. 언제적 대신맨이야. 아 에바야. 조회수 공략 그런 거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콧방귀도 안 껴요. 어 안 돼. 근데 그건 웃겼어. 옛날에 할마시 앞에서 어? 아! 햄버거 먹고 아 근데 진짜 그건 진짜 웃겼어. 옛날에 페북 유행일 때 형들 그 햄버거 먹다가 아! 그거 저 그 바로 존나 웃기지 않아? 할마시도 웃는 거 존나 귀엽잖아 그때. 아. 맞아. 근데 지금은 그런 거 못하지. 그래 민폐. 요즘에는 시국 요즘엔 유튜브에 욕설 나와도 바로 노당입니다. 맞아 어. 아 근데 난 저 뭐 프로젝트 하나 짜봐 진짜로. 니가 짜 이 개새끼야 자꾸 나 연기 같은 것도 재밌을 것 같아. 어 연기 나 진짜 여기 존나 잘해 형님. 아 근데 내가 너무 공중파 느낌인가요? 예. 아 우리 남박이 형들 남박이 형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늘 남생 방송 잘했어요 여러분들. 네 하지만 저를 못 하시? 아, 왜 너를 자꾸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 지금으로 나와. 남순이 견제 대상. 아니 뭘 견제. 아 물어볼게. 남순이 근데 한 말 물어볼게. 아 물어볼게. 남순이 견제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그 새끼 견제한 적 있다 없다. 아 견제한 적 단 1도 없어요. 아 진짜로? 예. 남순이 내 위치다? 제 위에요? 요즘 폼 좋잖아. 하나 딱 말할게요. 남수진은 연보성 솔방이나 따라 그러세요. 아 진짜 나 어제 엊그제가 봤거든. 회심의 이노랑 밖에 나오는데 자기 생각 따면 아 이거 이 정도면 연보성 따겠다 했는데 솔방이 밀렸어요. 그거 보면서 아 순이는 아직 좀 더 해야 된다. 순이. 아 오늘 땄다 왜? 오늘 땄어? 뭐로 땄는데요? 오늘 그 소개팅 방송한 것 같던데 누구 소개팅 시켜주는가? 강만식. 아 만식이 아 근데 여러분들 제가 뭐 크루원에서 띄어치기 하는 게 아니라 순위가 재밌어. 왜냐면 그러니까 나는 항상 말하지만 뭐 아무리 그 사람이 재밌고 안 재밌고 간에 그 방송을 보는데 몰입이 안 되면 재미가 없는 방송이야. 아무리 그 사람이 재밌어. 맞아. 근데 몰입 있게 보면서 와 이렇게 한다고 막 몰입 있게 보게 만드는 사람이 방송 잘하는 거야. 그게 김봉준이야. 사람들은 연보 날아갔대. 어? 연보 날아갔대. 왜? 오늘 좀 뭔가 그런 게 있었나 봐. 왜? 멘탈 나갔었네 봐. 왜요? 이게 진짜 BJ들 잘 나가다 꼬꾸라지고 잘 나가다 꼬꾸라지고 이게 왜 그런지 알아? 인방계 시발년들 때만 그래 인정? 그런 새끼가 인방계에다 글 써? 아 그거 한 달 전에 썼던 거예요. 한 달 전에 나도 글은 안 쓰는데 나는 이제 아니 왜 이거 봐봐. 아니 인방계를 너무 휘둘리면 안 돼. 그 씨발 새끼는 그 악의 세력이에요. 그거 보면 안 돼. 보지 말라고 제발. 그게 너라고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이 새끼 인방계를 안 본다고 해놓고 아 씨발 비글즈 단톡 그 보여주고 싶다 개새끼 그냥. 아 보여줘. 안 보여주지. 아 보여줘. 예. 그래서 아니 근데 연보성도 너무 인방계를 휘둘리면 거기 장난감이 돼. 맞잖아. 그렇게 되면 안 돼. 나도 솔직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이만큼 보성이 근데 유튜브 폼 좋던데? 근데 씨발놈이 방송하기 전에 나한테 갑자기 코트요? 코트 엮이기도 싫어요. 노잼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약간 좀 상처받았어. 누가? 보성이가. 그 성지고 특집 때 난 그땐 진짜 노잼인 줄 알았는데 그 보성이 집들이 방송할 땐 진짜 인정. 드립 하나하나가 그 어, 재밌어. 보성이식의 그 드립 있더만. 그러니까, 재밌더만. 이거예요. 내가 먼저 했다고? 그건 팩트야. 나 예전에 유튜브에서 방송하고 있을 때 그땐 돈의 영상이라고 했잖아. 영상 돈에 써주는 거. 근데 보성이 콧물 흘리고
치즈하면서 콧물 딱 짜는 거 있잖아. 영콧물. 그거 나왔었는데 내가 그때 걔 쌍욕했었거든. 어. 왜 또? 이건 무슨 공지 바라는데? 왜? 보자 한번 봐줄게 여러분들. 또 소통받아 봐주겠습니다. 이거 들어봐. 한번 보자. 어우 재미없어. 왜? 맞잖아 속수분. 우질 않았지 얘들아. 방송할 때 재방송이든 다른 방송이든 재미주고 최선. 근데 내가 행복하지 너무 즐거웠어. 마음 아물 때 오겠습니다 해놓고 내일 바로 온다. 다 아물었네요 여러분.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물었습니다. 아, 이게 왜 그런지 알아? 나 진짜 보성이라도 한 방 합방이고 싶은데. 아 나는 이 마음 뭔지 알아. 나랑 똑같아 지금. 나는 느껴. 나는 연보 마음을 알 것 같아. 아, 울면서 방송했대. 아니 왜 그런지 알아? 왜? 나는 이 마음을 알아. 왜냐면 연보성도 이 새끼 이런 모습 메틀 마사지 받기를 왜. 아니 씨발 새끼 이거 아니잖아요.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내가 볼때 지웠어 다시 보기. 다시 보기 지웠구나. 멘탈 진짜 나왜 그런지 건데? 알아 얘들아? 찐인가 봐. 찐. 내가 그냥 본론을 해줄게요 연보성 마음을. 자 유저클립. 유저클립 보자. 네 말 듣고 싶지 않아. 유저클립. 아 봐봐. 내가 왜냐면 주장인지 아닌지 연보성 표정 보면 알아. 내가 연맘이기 때문에. 연맘이야? 내가 딱 이제 그거 해줄게. 변론. 아, 이 표정은 지금 이러고 있다. 아, 그래. 그래. 내가 딱 해줄게. 아, 그래서 오늘 주작. 아, 연맘이라서 오닉스랑 이어준 거야? 알았어. 오케이. 아, 왜? 맞잖아, 씨발 새끼야. 그걸 왜 오닉스랑 뽀뽀를 왜 시켜? 지금 안 그래도 역캠이랑 좀 엮이고 저 해야 되는데. 응진님 존나 이쁘더라. 아, 응진정. 응진정. 존나 이쁘더라 오늘 보니까. 아, 개부러. 빨리 좀 해. 아니, 알았어, 이 개새끼가 존나 느린 느린 유저클립. 없는 거 아니야? 없는데? 아이 아니잖아. 없잖아. 없잖아. 아, 최신순. 없잖아. 없네. 방송국 가라고. 잠시만. 밑에.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맞죠? 씻고. 아, 안 돼. 먹는 모습 보여주는 게 저는 딱 잘랐어. 잘했어. 잘했지. 울었네. 진짜네. 아, 이제 우는 거 보자. 좋아가지고. 아 스피커 좀 올려줘. 오 진짜 울었네. 오 보자. 진짜 울었어? 아 봐봐. 아 나. 오 씨발 놀래라. 오 씨발. 봐봐. 진짜 좀 상처받았다. 왜 울어 연부성. 아 저러고 나도 울 것 같아. 아 잠깐만. 아 보자. 형 괜찮아요? 나와봐. 아 이거 진짜다. 좀 그러심. 채팅 왜? 맨날 방 좀 빨리 하세요. 아 이거 조금 안 좋아가지고. 진짜. 아 나 진짜 내 돈 때문에 한 것도 아니고 나 진짜 술 먹고 싶어서. 나 여러분들이 나 술 먹고 싶어서 한 건데. 와 나 진짜 상처 받았어. 나 방조하고 나 와. 감정이 수습이 안 되나 보다. 나도 와 나 진짜. 와 아 연기 아니야 이거. 와 나 이거 연기면 진짜 충무로 가야 돼 인정?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정말 복받쳐 갖고 된 거야. 아 내가 딱 이거 알겠어. 형님은 이 감정을 왜 이러는지 못 느끼겠지. 넌 모르지. 난 알아. 뭔데 말해봐.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런데. 왜 억울한데 말해봐. 시청자들이 급했어. 너는 말해봐. 너도 말해봐. 나랑 똑같아 이 사람이 지금 상황이. 왜 웃어? 진짜로. 뭐냐면 야, 이거 진짜 내가 연보성의 진정성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 마. 아니. 나랑 똑같다고 연보성도. 너 방송에서 운 적 있어? 너 이렇게 울어본 적 있어? 시청자랑 사람의 차이야. 시청자랑 저렇게 호흡하면서 사람의... 울어본 적 있어? 예? 시청자랑 저렇게 호흡하면서 진짜 내 시청자들한테 호흡을 했다고요? 호흡. 시청자들이랑 저렇게 호흡하면서 울어본 적 있냐고. 여러분 나 진짜 못하겠어요. 저 정말 방송 못하겠고요. 저 정말 미안합니다. 아 근데 저 진짜 별풍선 받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랑 술 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죄송해요 진짜. 500개 아, 못하겠어요. 500개 감사합니다. 이거지. 싸. 이건데 너는 뭐 너 너였으면 봐봐. 라이프야. 뭐해? 야 잘라라 뭐하냐. 잘라라. 아 씨발 새끼야. 닥쳐 이 병신 새끼야. 꺼져 개새끼야. 보기 싫으면은. 아니야. 야 아 꺼져. 아 진짜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네 맞아. 아, 꺼져. 이게는 천에. 대하는 거 차이야. 이게 너야. 그래. 내가 연보성의 마음을 지금 내가 딱 말해줄게. 왜 연보성이 어. 진짜 저렇게 그 존나 인간적이네. 나 보성이 나. 다시 보인다. 우니까 아니야. 내 마음까지 아파. 난 다른 BJ도 운전. 닥쳐봐 개새끼야! 지코 형이 울어도 나는 진짜 웃겨. 근데 보성이 우니까 진짜 눈물 난다. 너 내가 너도 제 마음 알아. 어? 너도 저렇게 울어봐. 내가 말해줄게. 지금 연보성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이 개새끼야 이 새끼 방송 일. 알았어 알았어 말해봐 말해봐. 자 내가 말해볼게. 연보성은 뭐냐면 지금 인만계를 너무 휘둘리고 있어. 이건 맞아. 인만계를 너무 휘둘려. 누가 봐도. 그리고 왜 우냐면 자기는 지금 시청자를 재미 주려고 방송 끄고도 나랑 전화도 많이 했어요 연보성이랑. 어떻게 하면 재미를 줄까. 근데 시청자들이 못 알아주는 거지. 못 알아주는 거야 이건 시청자들이. 왜 컨텐츠 준비 안 했냐. 나름대로 컨텐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딴에는 재미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컨텐츠 준비 안 했다고 소통한다고 사람들이 욕받은 거지. 그러면서 너무 시청자들한테 배신감이 있는 거야. 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나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는데 시청자들이 그 마음을 몰라주니까 감정선이 폭박쳐가지고 너무 된 거지. 나랑 똑같아. 나도 방송 안 할 때는 신다는 느낌을 항상 알잖아. 아 솔직히 말해도 신다는 느낌. 내가 아니 말해봐. 아, 알았다. 내가 신때 쉬어? 항상 아, 형님한테 아니, 형님 이거 어때요? 컨텐츠 어때요? 하지. 이러는데 나는 나는 근데 이렇게 안 울어. 근데 연보성은 성격이 다르잖아 나랑.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너무 시청자들이 못 알아주니까 너무 감정 폭발쳐가지고 어디서 그런 거지. 사람에 대하는 차이야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연보성이 보성이가 어디서 성 나갔냐면 인방겔 글 중에 그렇게 컨텐츠 회의하는 새끼가 한다는 게 고작 또래 자랑이나 철구를 웃겨라 이딴 거 아니야. 새끼. 아 형님 형님 안 보이냐 씨발 새끼야. 다음 주다 이거. 다음 주다 씨발러마. 다음 주다 화요일 휴방 솔라 플랫폼 더전 목요일 고해성 사건. 이거 솔직히 형님 인정하십니까 이거? 아 형님이랑 같이 하잖아. 진짜 레전드. 고해성사 10만 달이 안 나오잖아요. 진짜 삭발. 나 접을게요. 나 저 반 접을게. 삭발할게. 아 접을게. 고해성사 여러분들 진짜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저 많이 봐줘. 이 지금 휩쓸고 있는 이 인방계 모든 이슈들을 정리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이럴까 문제야. 이 새끼 억울한 방송 많이. 아니라 플랫폼 대전 주먹이 운다 비걸즈 다음 주 알차잖아. 인정? 방송 생각만 해 나는. 어. 인정하십니까? 이건 인정해야죠 얘들아. 어 이거 인정이야. 그래 고해성사 우리 잘해봅시다. 인정? 인정. 레전드. 근데 근데 진짜 삭발하실 거예요? 10만 달이 안 나면 삭발합니다. 그럼 게스트로 바꿀게요. 예? 아 개새끼야 그건 아니지. 알았어. 그래서 얘들아 좀 너네들도 인방길 들이면 안 해야 돼. 그쪽 세력들은 바뀌었잖아. 형도 알잖아. 너무 바뀌었어 거기는. BJ들이 싫어하는 말을 어떻게든 부들부들하게 거리게끔 글을 써. 근데 BJ들이 인방겔을 떼어내고 싶어도 떼어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방송 잘하고 나면은 진짜 재밌었고 웃겼어. 아 그러면 인정해. 그 방송 흥했어. 어. 그러면은 또 인정해줘. 어 맞아. 억가가 없이 그냥 인정을 어, 그거는, 해주니까 어 맞아. 그거에 뽕이 막 또 생겨. 어 맞아. 인방겔 또 봐. 와 맞아. 이 새끼 진짜 제대로 알아. 자기 전까지 인방길 보면 존나 흐뭇해. 그게 별풍선보다 더 행복해. 어 맞아. 이 새끼 제대로 알아. 어쨌건 DC하는 사람들은 뼛속부터 솔직함이 있거든. 맞아. 그 진짜 그게 존나. 진짜 이 새끼 인방길 프로네. 프로 인방길러네 이거. 아니, 제대로 안 해요. 존나 차오르긴 해. 맞아. 나도 합방 나갔는데 좀 재밌었다. 웃겼다 그러면 아 역시 코트 비글리스 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올라오잖아. 맞아. 어 저 울 것 같아. 그래서 인방길 폐지에 찬성인가요 반대인가요? 아 찬성. 난 솔직히 찬성이야. 나도 찬성. 왜냐면은 사람을 죽이는 거야. 김시봉이랑 유승준 데리고 그래. 가짜 사나이 가자. 너네들이 만약에 혹시나 그렇게 장난감을 하고 조리돌림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나쁜 마음 먹으면 어떡할래? 평생 죄책감 안 느낄 것 같아? 인방계를 들어가서 자기 이름 검색해갖고 욕을 보는 거는 어찌 보면 진짜 나를 향해 쏜 화살이 떨어진 걸 다시 내 값에 뽑는 거야. 맞잖아. 유시민 씨가 이 얘기를 했었어. 근데 존나 공감 가더라고. 어, 악플에 대해서. 근데 안 볼 수가 없어요. 안 볼 수가 없어. BJ들은 진짜로. 나 솔직히 뭐 언급 잘 안 돼도 그래도 맨날 봐요. 코트를 쳐서. 너들 맨날 보잖아. 저는
저는... 고자라 개새끼야 솔직히 말해. 스트레스 받기 싫고 애써 외면하지 마. BJ들 싹 다 봐. 보는데 보는데 진짜 좀 선 좀 안 넘었으면 좋겠어. 아 맞아. 템코 가서 들어보잖아. 존나 힐링돼. 넌 아니겠지만. 아 근데 형님. 응. 나 형님 방금 떨어지나서 다시 꽂는 거다 할 때 존나 건강 가지. 와 이 양반 말을 지금 음유 시인이네. 말빨로 이제 시를 뱉으시네. 근데 그거 옛날에 그거 아시죠? 메모자 들킨 거 형님. 나는 나는 고급 머리 쓰는 걸 좋아해. 받는 느낌을 일반인들은 그거, 이해 가능하다고. 그거 진짜 틀어볼까요 형님? 아니 나는 이제 가끔씩 내 고급 어휘를 메모장에 써놔. 메모장 쓰는 거를. 그러니까 난 뭔가 좀 학벌에 대한 열등감 이런 건 아닌데 약간 그런 건 있어. 좀 똑똑해 보이고 싶은 거 있어. 근데 신태일도 메모장으로 욕을 다 적어놓더라고요. 아 신태일은 근데 그새 욕을 적어놔요. 난 욕을 적진 않아. 고급 어휘들 유. 좀 조금이라도 고급스러운 표현들. 근데 그런 거를 근데 그런 걸 배울 필요 일도 없어. 왜냐면은 예. 자꾸 남들 무시하게 돼. 내가 좀 이제 이렇게 잘났다. 내가 약간 좀 지적 허영심 우월감이 생겨서 시청자들 무시하게 되니까 너 지금 이대로가 좋아. 나는 이미 그 지식의 그거에 저주에 걸렸기 때문에 난 안 되고 넌 제발 그런 거 하지 마. 언제 오냐? 그러니까 얘네들 뭐 하냐? 아, 저 뭐 하는 거야? 아니 일단 어차피 형님 잠시만요. 잠시만. 토니 스타크. 이제 토니 스타크예요. 예. 오케이. 저주에 걸렸어. 시공을 걸자 지금. 아침 걸자고? 담배 피면서 이제 우리가 상하고 몇 잔 먹고 있을까? 여자 올 때까지 그게 낫지 않아? 맞지? 애들아 술이 좀 취하면서 일단 쌈배 한 대 피자. 쌈배 오케이 씻고 걸게 형들. 담배 가져와라.